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의 공격수 해리 케인 선수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토트넘 핫스퍼와 첼시 간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는 3대0으로 정말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첼시라는 팀의 전력 자체가 토트넘에 비해 상당히 강력한 팀인 것은 사실이고 토트넘으로서는 결과를 내기에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슈팅 숫자가 무려 8대20, 2배 이상의 차이를 볼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 내용과 3대0이라는 스코어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토트넘 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결과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토트넘이 패배한 이유는 사실 누구 한 명의 잘못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정말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는데 현재 토트넘에서는 팀 내 가장 비싼 선수이자 캡틴인 해리 케인 선수가 영국 현지 언론의 엄청난 비난 세례를 제일 많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해리 케인 선수는 크리스탈 팰리스 전 상대 박스 안 볼터치 횟수를 단 한 개도 가져가지 못할 만큼 정말 심각한 경기력을 보였었고 이번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단 두 번의 볼터치만을 기록했을 만큼 케인의 경기력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사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건 케인의 잘못만이 아니다, 팀이 못 받쳐주는데 케인 보고 어쩌라고 라는 등의 의견을 내주시기도 했지만 케인 선수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평균 평점 6.32에 그치는 정말 최악의 부진에 빠져있고 스카이스포츠의 발표에 따르면 해리 케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시즌 시작 이후 첫 4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해리 케인의 지금의 부진은 케인에게 있어 역대 최악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많은 축구계 레전드들은 해리 케인의 경기력에 엄청난 비난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의 레전드 가브리엘 아그본라우는 해리 케인은 약간 짜증이 난 것 같았다. 나는 그냥 그를 보고 있는데 그는 매우 짜증이 난 것 같았다. 아마도 그는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매우 답답해 보였다. 라면서 해리 케인 선수가 지금 경기를 뛰는 데 있어 마음이 딴 데가 있고 경기를 뛸 마인드 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아그본라우보다 훨씬 더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은 족적을 남겼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로이 킨이 스카이스포츠 축구 패널로 출연하여 해리 케인의 첼시 전 경기력에 대해 정말 거침없는 비난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장 로이 킨은 토트넘의 런던 라이벌에 대한 패배에 매우 비판적이었고 주장 케인을 최악의 선수 중 하나로 지목했다. 저는 첼시가 분명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첼시가 어떤 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스퍼스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쉴 때도 있고 경기력이 저하될 때도 있지만 토트넘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실점에 대해 의욕이 부족했습니다. 게임은 90분 동안 진행됩니다. 아, 그들은 전반전에 잘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케인도 포함됩니다. 케인의 오늘 경기에서의 퍼포먼스는 오마이갓이었죠. 여름부터 숙취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감독이라면 정말 걱정스러울 것 같다. 감독은 그를 교체아웃 시켰어야 했습니다. 선수에게 뭔가를 지시를 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교체시켜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스퍼스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이기고 싶은 욕구의 차이입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축구 경기에 기본조차 하지 않았어요. 라면서 거의 뭐 폭풍 비난을 날렸고 로이 킹과 함께 패널로 출연한 리버풀의 레전드인 그레엄 수네스 역시 케인은 지금 미드필드에서 뛰고 있다. 내가 볼 때는 그 점을 지적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당신은 스트라이커다. 대부분의 경우 필드 위로 더 올라가야 한다. 라면서 해리 케인의 움직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해리 케인 선수의 최근 폼이 단순히 팀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해리 케인 선수의 움직임, 마인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해리 케인 선수가 토트넘에 남든 아니면 이적을 원하든지 간에 지금 같은 경기력으로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빠른 시일 내에 경기력의 변화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